사진으로 써달라고 유언장에 써놓게. 30년 만에 시신으로 나타나서 그래도 우리가 보고 싶었나 보다. 박 선생님께 전해주라고 하셨어요. 사업 부도나고 근래 많이 힘들어했어요. 고인의 뜻을 받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자,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다 말해. 그래도 젊은 날 꿈을 이루고 살았던 놈은 너밖에 없구나. 그런가? 저 LP들 사 모으느라고 아르바이트는 다 섭렵하고 다녔잖아. 30년 동안 모은 저것들 보면서 기분 참 이상해질 때가 많아. 이게 뭔가 싶어서 우울할 때도 있다. 참 더덥지 않냐? 철아 녀석만 봐도. 저기요, 신청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요. 예. 이거 놔요. 학교 내에는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. 이제 그만할래요. 더 이상 싫어요. 어르신이 기다리신다. 얼른 털어. 한참 찾아다녔잖아. 왜? 왜긴 이 형님께서 쭉쭉 빵빵 무용과 언니들이랑 미링 스케줄 잡아놨잖냐. 어? 됐어. 관심 없어. 에휴, 이건 꼭 하는 집마다 우리 집 영감하고 똑같냐? 어? 너 철이 너무 일찍 들었어. 안 무겁냐? 철 들고 있으면? 또 이번 축제 때 파트너 구했어? 못 구했지? 야, 그래서 이 형님께서. 안 됐어. 나도 임마. 아, 관심 없다니까 자꾸 귀찮게 하냐? 얘들이 배가 불렀어요. 야, 니네 이거 내가 얼마나 어렵게 잡은 미팅인지 알기나 해? 어? 상수야, 임마. 난 이번 축제 때 경화랑 갈 거다. 야, 경화가 너 발톱을 때만큼이라도 생각을 해야 말이지. 어? 냉수 마시고 속 차리셔. 간다. 야, 야! 아, 니들 정말 이럴 거야? 야야야, 아, 삼총사에서 두 명 빠지면 당장 어디 가서 두 명 쪽수를 채우냐, 어? 야, 니들이 이럴 거면 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푸시해 주던가, 어? 어? 아, 형님들! 어? 형님들! 어? 한 번만, 어? 옹아, 어? 형님들!
먹방. 전데요. 별사탕이요. 찹쌀떡이요. 메밀묵이요. 전 오징어인데요. 땅콩이요. 자자, 파트너끼리 마주보는 자리로 이동이 있겠습니다. 심리학개론, 철학개론, 정치학개론, 개론, 개골. 아, 나중에 개구리 소리 들리더라고요. 아, 왜 여름철 개구리 소리 무진장 시끄럽잖아요. 어머, 재치 있으시다. 정혜씨는 정말 예쁘시네요. 저 놀리시는 거죠? 아니에요, 정말이에요. 에이플이에요. 에이플이요? 학점으로 치자면 에이플이 제일 높잖아요. 그 정도로 이쁘다고요. 왜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? 말도 해주라. 친구끼리 무슨 파트너야. 말도 안 되게. 왜 말이 안 돼? 난 어린애 관심 없어. 뭐? 어린애? 너 친구로서 매력 있지만 남자로서 매력 없단 뜻이야. 그러니까 그냥 친구해. 만져봐. 만져봐. 보시다시피 나 남자야. 유치해. 그깟 근육으로 남자란 잣대를 들이미는 거야? 아, 유치해도 할 수 없어. 너 때문에 미팅 나가서 파트너도 다 거절했단 말이야. 너 미팅했어? 어? 어, 그게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야. 변명 안 해도 돼. 아, 진짜야. 하여튼 난 흥미 없어. 야, 너 내가 저번에 너 도와준 거 그거 뿌지거웠지? 아, 고마워 안 고마워? 고맙지. 결초복은 너 이번에 나한테 은혜 갚아라. 예술이었어. 오늘 춥지 않았음 되게 억울했겠지? 그래, 오늘 즐거웠어. 덕분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. 앞으로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것을 굳게 맹세.